엄마가 늦게 와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 자민이가 좀 해야 되겠던데, 자민이 생각은 어때? 응? 응? 뭘? 뭐가 문제인데? 자민이가 좀 해야 되겠던데. 자, 그럼 일단 책 가지고 공부했는 것만 가지고 앉아보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6까지밖에 안 했는데 또 7을 해야 되는데. 앉아보세요. 공부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공부 안 하나? 에헤이, 큰일이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다. I'm hungry. 오, 공부했네, 이 새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니, 배가 고프다. I am hungry는 이런 그 뭐지? I'm hungry. 뭐야? I'm hungry. 난 배고프다. I'm hungry. I'm hungry. 근데 굿모닝은 몰랐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프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고? I'm hungry. 그럼 I'm hungry가 왜 나는 배고프다가 되는지 살펴보자. 오케이. 오케이, hungry 될것 같아. 오늘 hungry야. 애들이랑 놀았어. 오케이,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 배고프다가 아니에요. 방금 배고픈이죠. 배고픈이면 무슨 씨예요? 오케이, 어떤 씨입니다. 자,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어떤 씨에 대해, 뭐, 씨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단어가 뭔지는 알죠? 오케이, 단어도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어요. 오케이, 자민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종류별로 물건을 놔뒀죠? 그렇죠. 뭐, 제일 아래층에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거리들 팔고 있죠. 응? 아니, 마트에 제일 아래쪽에, 어떤 마트든, 뭐, 예를 들어서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 마트에 보면, 그래요? 보통 먹을 거리들을 팔고요. 그 다음에, 과일 옆에 보면은 TV 팔고 그러죠. 아니죠, 그쵸? 과일 옆에 보면 채소를 팔죠? 좀더 가다 보면 또 생선이 모여 있고, 고기도 있고, 그쵸? 그쵸? 됐습니까? 종류별로 모아놓죠. 단어도 그렇게 종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민이가 꼭 알아둬야 될건총네 가지 씨가 있습니다. 네 가지 씨. 원래 여덟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씨를 알아두는데요. 제일 먼저 설명할 건 이름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는 뭐를 보고 이름 씨를 하냐면,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말들이 이름씨예요. 다른 말로는 명사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름씨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름씨에 예를 들면, 공책, 연필, 책상, 바람, 슬픔, 사랑, 배고픔. 이런 것들이 이름씨입니다. 배고픔 말고요, 배고픔. 됐습니까? 뭐, 슬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이름에 붙일 수 있죠? 그렇죠? 바람, 공기,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죠? 그래, 미세먼지, 이런 것도 다 이름씨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씨가 있냐? 하다 씨가 있어요, 하다 씨. 오케이. 하다 씨는 말 그대로 뭐뭐 한다라는 걸로, 예를 들면, 가다, 달리다, 뛰다, 먹다, 놀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뭐뭐 한다라는 말들을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뭐 하다시라고 합니다. 사실 하다시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예. 예? 예, 전부 다 다가 있죠. 눈치챘어요? 하지만 바다 이런 거는 이름씨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니까요. 오케이, 잠깐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엔 무슨 씨가 있냐? 가르쳐 줄게. 배고프다가 무슨 씨인지 좀 이따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은 어떤 씨가 있습니다. 어떤 씨. 어떤 씨는 말 그대로 어떤 슬픈, 어떤 행복한, 어떤 보통인, 어떤 배고픈.
어떤 차가운, 어떤 더운, 뜨거운, 더운, 뜨거운, 이런 것들이 어떤 시예요? 말 그대로 어떤, 근데 어떤 시는 하는 일은 이름 시를 꾸며줘요. 예를 들어서 바다는 바다인데 어떤 바다, 깊은 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바다라고? 깊은 바다. 그러니까 깊은은 어떤 시고 바다는 이름 시죠. 그러니까 뭐 시원한 바람. 바람은 이름 시인데 어떤 바람? 시원한 바람. 그러니까 시원한은 어떤 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엔 무슨 시가 있느냐? 네 번째로 알아둘 선생님 설명 좀 할게. 그 다음엔 어찌 시가 있어요. 어찌 시. 오케이. 어찌 시는 뭐 예를 들어서 어찌 시가 하는 건 하다 시를 주로 꾸며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말을 어찌 가다, 어찌 가다, 어찌 가다, 빠르게 가다, 느리게 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천천히 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느리게, 천천히 이런 것들이 무슨 시다? 어찌 시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시를 알아두면 되는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으로 되돌아가서 헝그리의 뜻이 뭐라고요? 배고픈이라고요. 배고픈이란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내가 필요한 건 나는 배고픈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배고픈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를 무슨 시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하다 시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해야 될 게 이 녀석인데 I'm은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I am의 줄임말이야. 알고 있지? 자, am을 보고 뭐라 그러냐? am을 보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 쓸게. am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비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동사. 왜 am을 보고 비동사라고 그러냐면 원래 am은 원래 모습이 be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am만 비동사인 게 아니고 is랑 are도 다 비동사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설명했냐? 비동사가 뭐가 있는지를 알려줬어. 비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am, is, are가 있다. 그러면 종류가 왜 이렇게 많냐면 함께 사용하는 게 달라. am은 누구랑만 쓰냐 하면 I하고만 써. I am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is는 누구랑 쓰냐? He is 하거나 또는 she is 하거나 또는 it is 할 때 쓰는 거야.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써요.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그러고 그럼 she는 뭘까? 어떤 여자 한 명을 보고 시라고 그러고 it은 남자 여자 없는 거 또는 남자 여자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을 때 한 개일 때 it이라고 그래요. 고양이 한 마리 이런 거 it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are는 누구랑 쓰냐면 주로 you나 they 또는 뭐 we 이런 거랑 같이 써. you are, they are, we are 이렇게 써요. you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you라고 하죠. 왜냐하면 너, 너희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또 당신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they는 여러 명이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러 명이면 they. 그러니까 he랑 she가 같이 있으면 they로 바뀌는 거야. 어쨌든 뭐다? 여럿이야. we는 우리란 뜻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럿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다르다. 이게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까지. 비동사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데 am, is, are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는 역할을 설명할게. 사실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역할 또는 뜻이라고 해도 돼. 자 얘들은 전부 뜻이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 그냥 함께 쓰는 것만 달라. 얘들의 뜻은 뭐가 있느냐 이다 란 뜻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란 뜻일 때도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다 란 뜻일 때 특징이 뭐냐. 자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어떻다 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로 돌아와서 나는 배고프다 할 때 I am hungry 라고 하지. 그쵸? 그럼 hungry 혼자 있으면 얘는 뭔데? 배고픈이라는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근데 요렇게 합쳐진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어떤이 뭐로 된다. 그치? 어떤이 어떻다 되니까 여기서 뭐가 된다? 배고프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 가지고 어떻다 할 때는 I am. 만약에 그 남자는 배가 고파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배가 고픕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e's hungry 이러면 돼. 그러니까 he니까 he am은 아니겠지. 그럼 어떤 여자가 배가 고프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She is hungry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는 he is 였던 건 is he 하면 되는 거야. 그는 배가 고픕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hungry? he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지만 is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뭐 네가 배가 고프다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너는 배가 고프다 하고 싶으면 you more hungry 이렇게 할 건데 이번에는 뭘 써야 되죠? 이걸 써야 되는 거야. 너는 배가 고픕니다 하고 싶으면 you are hungry 한다고. 얘도 무슨 동사다? 비동사라고 하는 거래요. 어떤 시 뒤에 왔으니까 합쳐서 배고프다가 됐겠지? 네, you are hungry는 너는 배가 고프다인데 너는 배가 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Are you hungry? 이렇게 하면 너는 배가 고프니? 라고 묻는 말이 돼요. 이 설명은 다음에 또 할 거야. 자민이가 분명히 까먹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 설명한 거니까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했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프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m hungry 라고 얘기하면 된대요. I'm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나도 배가 고파. 'I'm hungry too'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나도 배가 고파. I'm hungry too. I'm hungry too 하면 나도 배고프다. 그래서 나도 또한 나도 뭐 영어스럽게 영어 순서대로 쓰면 나도 배고프다 또한. 자, 뭐 선생님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야 영어에선. 오케이. 그래서 나 또한 배가 고프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 아이고, I'm hungry. 이렇게 하면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프다가 뭐라고? I'm hungry. 난 배가 고프다가 뭐라고? I'm hungry. 근데 나 또한 배가 고프다 하면 뭐라고 되겠다? I'm hungry too. 그러면 여기에 있는 to의 뜻이 뭐겠어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나도 배가 고파. 나 또한 배가 고파. 나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 다 똑같은 뜻이죠. 오케이. 투가 또한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래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난 피곤해. Are you?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모르죠. 선생님 답답해 죽겠어. 공부 좀 하면 잘하는데. I'm tired. I'm tired. 난 피곤하다. I'm tired. I'm tired. 예. 난 피곤하다가 뭐라고? I'm tired 한다고. 그럼 tired의 뜻이 뭘까요? 피곤하다가 아니겠죠. 피곤한이겠죠. 피곤한.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는 tired는 피곤한이라는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앞에 뭐가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요렇게 합쳐지니까 어떤이 뭐가 됐다. 여기서는 피곤하니 뭐가 됐다? 피곤하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tired 쓸 수 있도록, hungry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피곤해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m tired. I'm tired. 오케이. 그랬더니 나도 피곤해. I'm tired. I'm tired too. I'm tired too.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난 졸려. I'm sleepy. I'm sleepy. I'm sleepy. 오케이. 그래서 난 졸리다가 뭐라고? I'm sleepy. 오케이. 그럼 sleepy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졸린이죠. 어떤 잠인? 어떤 잠인? 어떤 잠인? 졸린 잠인? 어떤 잠인? 피곤한 잠인? 됐습니까? 오케이. sleepy가 졸린이라는 뜻에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졸린다. 어떠니 어떻다. 여긴 졸리니 졸린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저는 졸려요. I'm sleepy. 전 졸립니다. I'm sleepy. 오케이. 너는 어떻니?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넌 어떻니?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오케이. 오케이. 너는 어떻니? 하고 싶은 뭐라고 한다고요? How about you? 하고 물어보면 돼요. How는 어떤 이란 뜻이야. 어떤.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어떻니? 할 땐 How about you? 됐습니까? 너는 어떻니? How about you? 오케이. 여기 얘가 뭐라고? 어떻게 읽는다고? About. 그럼 O가 뭐가 됐어? 이게 다 합쳐서 뭐라고? About. 그럼 A는 뭐가 됐어? 어. 어.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 A, A, A. 중에서 어 됐고. B는? B. B. 그 다음에 이게 전체 about이니까 O가 내는 소리 네 가지 뭔데? O, A, 언데 뭐가 됐어요? 아. 그 다음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뭔데?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우 됐죠. T는 T. 우가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About. Okay. H는 H 됐고 O가 A 됐고 W가 U 됐으니까 얘는 How. 그래서 너 어떻니? How about you? Okay. 얘는 뭐라고? 슬리피. S는 L은 어 여기까지 SIL. 그 다음에 E는 뭐 되지? E. 그럼 여기까지 sleep. P는 P. Y는 E. Y가 낼 수 있는 소리 짤막 I E. 여기서 E 합치니까 sleepy. 그 다음 얘는 뭐라고? Tired. 오케이. 그러면 T는 뭐 됐고 T. I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뭔데? I, E, O 중에서 뭐 됐어요? I 됐죠. 몇 가지 소리? Tie. 그 다음에 R은 R. E는 소리가 안 나고요. T는 T. 합쳐서 Tired. 자, 얘는 뭐라고 읽고? 얘는 뭐라고 읽고? Hungry. 그러면 얘는? 얘는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어. 그 다음에 얘는? NG네, NG. 근데 G가 또 무슨 소리 냈어? R은? R. Y는 E. Hungry. Hungry. 몇 가지 소리? Hung이죠. Hung. Hung. 그 다음에 R. E. Hungry. 몇 가지 소리?
tie. 효과의 소리. tire. 다 하시니까 tired.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말하기를 해야 되겠어. 집에서 했으면 정말 좋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 배고파? 아, 난 배고파? I'm hungry. 나도 배고파. I'm hungry too. 그렇지. I'm hungry too. 난 피곤해. I'm tired. I'm tired. 나도 피곤해. I'm tired too. I'm tired too. 난 졸려. Sleepy. I'm sleepy. 난 졸려. I'm sleepy. 넌 어떻니?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난 졸리지 않아. I'm not sleepy. I'm not sleepy.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나는 졸린다는 뭐야? 나는 졸린다. I'm sleepy였지, 그치? 근데 난 졸리지 않다는 뭐다? I am not sleepy. not이 들어가면 뭐뭐 아직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난 졸리지 않다. I'm not sleepy. 됐습니까? I'm not sleepy.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난 배가 고파요. I'm hungry. 나도 배고파. I'm hungry too. 이걸 집에서 하란 말이에요, 담이나. 오케이, 난 피곤해. I'm tired. 나도 피곤해. I'm tired too. 오케이, 난 졸려. Sleepy. I'm sleepy. 오케이, 너는 어떻니?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ey, 난 안 졸린데. I'm not sleepy. 됐습니까? 자, 그럼 단어도 살펴봐야 되네. 집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뭐라고? 뭐라고? 나는 싫어. 읽고 뜻. hungry. hungry. 뜻은 배고픈. 어떤 시. 밑에 한번 읽어볼까? let. eat. some. picture. picture.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뜻. 식.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못 했어. 쓰 됐어. S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뭐겠어? E잖아요. C. CK는 못 했어. 그 합쳐서 sick. sick. 뜻이 뭐예요,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알리가 있나? 아픈이야, 아픈. sick.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누이가 독감으로 아프다 그러면? I'm. 마인 것 같은데? sister. Is with
bad. bad. b잖아. b, b, b. 왜 dead야? bad. 자, b 할 때 입술이 붙어서 떨리는데 bad가 어딨나? bad.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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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ld.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ld. Okay, 그 다음에 이것도 sleepy. sleepy. 무슨 졸린 어떤 시? sleepy. Okay, 그녀는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졸린 기분이 들었어요. She. felt sleepy after lunch. 이거 볼까요? she 읽어보세요. she felt after lunch sleepy. Okay, 그 다음에 이것도 Tired. Okay, 무슨 뜻? 피곤한, sleepy, 졸린, 전부 어떤 시? Tired. Okay, 그래서 그냥 긴 여행 후에 피곤함을 느꼈어요? felt tired after the long trip after the long trip the long trip tired. Okay, 그 다음 이것도 thirsty. Okay, th는 th가 뭐 된다 했지? th나 th 혀로 살짝 물라 했지. th는 th 여기서는 th. 그다음에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힘 빠졌어. R은 R. 몇 가지 소리?
Sir. S는 T는 그래서 thirsty. 얘가 무슨 소리 됐어요? 얘가 thirsty 됐어요? Thirsty. Thirsty. Thirsty 뭔 뜻이에요? 모르죠. 공부 안 했으니까 목마른이죠. Thirsty. Thirsty. 오케이, 여기까지 시험 잘 칠래나?